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입니다. 박영훈 구단 대 판팅이 구단의 대결. 지금 좀 전에도 또 누가 구경하는 화면이 지나갔죠. 네. 네. 박영훈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오늘 그 매치가 네. 선수들에게서도 가장 궁금한 바둑인 것 같아요. 두 선수 한 번을 만나서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. 몇 년 되긴 했어요. 네, 2013년도 갑조리그에서 네. 박영훈 구단이 흑번으로 비교적 완승을 거둔 한 판입니다. LG배에서의 최고 성적, 판팅이 선수는 8강이고요. 박영훈 선수는 준우승. 강동윤 네. 선수와의 형제 대결이었죠. 네, 좀 아쉽게 결과가 나왔는데요. 사실 박영훈 선수의 준우승 징크스가 이때부터 좀 이어진 것 같아요. 네, 그때 준우승 한 다음에 또 세계대회 두 번에 또 준우승. 또 글쎄요, 박영훈 구단이 원래 세계대회 참 결승에 올라가면 네. 잘 안 지는 그 선수로 유명했는데요. 요즘에 실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, 그런가요? 그 우승 징크스만 네. 극복을 한다라면 앞으로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. 자, 지금 괜찮은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. 이 석점을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싶었는데 아래쪽 한 점을 이용하는 건가요? 네, 지금 여기를 두고요. 이렇게 뒀어요. 이미 아래쪽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중앙 방면으로 돌파 작전을 지금 구사한 겁니다. 있게 되면 아마 붙여서 네. 아주 속수인 것 같지만 한번 판단 나가는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두면 나간 것 같아요.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데, 지금 여기도 남아 있고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백 모양을 건드렸을 때요. 네. 위쪽에 붙여서 늘어놓은 그 모양은 괜찮을까요? 위에요? 네. 여기도 문제긴 한데요. 여기 당장은 늘었기 때문에 글쎄 이 형태는 서로 좀 두기가 어려운 형태예요. 네. 물론 크게 끊어갈 수도 있지만 끊어가는 수 자체가 백도 자충이 좀 많이 차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나중 문제로 보고 일단 버티고 아래쪽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렇군요. 네, 이었습니다. 이러면 느는 것은 날짜를